Next, GSL Season 2 Renaissance. 고병재 선수입니다. 2017년 우승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고병재, 빨간색 원희사. 그래서 지금 사이클론이 나오기 직전에 건설업을 한번 동원하는 거고요. 네. 근데 빨리 건설업 하나 붙여놔야죠, 사령부에다가. 그렇죠. 트럭 올려야 돼요. 이거 근데 추적제를 잡아주는 것도 엄청 좋은 겁니다. 아! 네. 근데 이건 뒤에 있는 추적제를 먼저 때려주는 게 네.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조금 아쉽게. 이건 원희석 선수가 좀 꼬이거든요. 네. 네. 그래도 쿨을 이제 빼준 것까지. 근데 전차가 터졌어요.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씩 전차가 자리를 안 잡고 있었어요. 전차 끊고 저희 해병 있습니다. 아, 그리고 9시에 해방선 FEQ 눌러서 돌아왔어요. 어허, 저 해방선 앞마당에 지금 소고기 모드만 했어도 3, 4점 계속 잡아주면서 프로틱 자원 안 쌓이거든요. 네. 지금 다시 해방선 9시로 또 돌리고 네. 있습니다. 저 여기 추적자 견제 좀 말리고 있고 좀 늦게나마 좀 플레이가 있었으면 들어가서 일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잔해 하나 남았었습니다. 네. 실수가 거듭되면 안 돼요. 전차 3개나 해병의 의료선. 지금은 추적자가 함부로 싸움을 걸면 안 돼요. 방패 해병에다가 전차가 꽤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공성모드 무시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테란에. 네. 이거 그냥 의료선에 전차 2개 태워서 부스터 쓰면서 앞에 내리고 퉁퉁 쏴도 괜찮거든요. 프로토스는 12시 말때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네. 거예요. 와서 여기서 전차 시작하고 있는데 불금이 있습니다. 위상모드도 풀고 공간기는 원희석이 살려줘야죠. 이쪽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정면은 아니었어요. 방금 그러니까 본진도 광전사가 소환된 것 치고는 좀 비효율적인 싸움인 건 맞는데 본진 쪽과 앞마당 지역 쪽에 포탑 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포탑을 한 3, 4개씩 지어놔서 물론 이제 자원 투자가 되는 거긴 하지만 광물 지금 천 있잖아요. 테라는 전투 진영함. 그런 플레이를 근데 테라 상당히 취약해요. 중간 과정 생략하고 체제를 한 번에 바꾸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원희사 선수가 전면전 걸면 이거 꽤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사령부를 6시에 안착시키고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용도. 근데 이 와중에 연결체를 깨준다? 이건 최고고요. 네.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급한데요. 일단은 침착하게 컨트롤 주면 프로토스가 해볼만해요. 그렇죠. 네, 컨트롤함으로 사거리 플레이를 꾸준하게 주면서 왼쪽을 라인으로 간 다음에 네, 좀 더 넓은 곳에서 싸움을 거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거 지금 앞전멸했을 때가 고병재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EMP를 다 맞춰주게 되면 결국 프로토스는 병력을 뒤로 살짝 빼야 되니까. 오, 차량부 깨고. 계속 압박해주면서 상대방이 전순이 아닌 바이크를 피하는 이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병재 선수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거죠. 들어가서 네. 좀 싸움인데 거진 하나. 싸울만 해요. 이거 근데 고위기사 있어서 EMP 쓰면서 가야 됩니다. 고위기사 네, 여기서 머리에 폭풍. 근데 이게 병력 구성이 너무 다채롭다 보니까 고병 네. 선수 이걸 커버 못하고 있는데요. 폭풍함이 지금 바이킹 정리해주고 있고 이건 지제 원희사 여러 차례 공격 끝에 이번에 마침표를 찍었네요.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고병재, 빨간색 원희사. 거의 4분 10초인데 다 돼가고 있잖아요. 이거 황혼의 증포 거의 안 쉬고 다 박은 겁니다. 그래서 고병재가 생각한 것보다 전멸 타이밍이 훨씬 빠를 거예요. 네, 전멸 10초 남았고 그래서 견제 병력이 이게 잡혀서는 안 돼요. 정렬이라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거 완료되면 순간 여기서 맞닥뜨리고 그래서 이 병력을 끊어주면 또 원인석 선수에게 좋은 기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골고 때려서 죽기 거기나 맞고 했는데 야, 이거 센터? 이거 근데 무리인데요? 네, 해병이 많았거든요. 네. 특히나 돌격모드 바이킹이라서요. 추적자 은근히 잘 잡아주죠. 그리고 원희석 선수가 이걸 다 보고 있었는데 전멸을 해준 건 스캔. 약간의 판단 미스가. 방금 스캔 쓰자마자 바로 관찰성 뺐으면 살렸을 텐데. 테란이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좋은 건데요. 그렇죠. 이거 병력 갈무리 안 됐으면 나가면 안 되고요. 지금 3시 지역 쪽에 들어가고 있는 의료선이 얼마나 대박을 내느냐인데 네, 자 내려서 하나! 원희석이 놓치더라도 막기 위해 전략품을 치긴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든 병력 천천히 끌고 방패 타이밍 맞춰서 나갈만 하죠? 네.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거 끝낼 수 있겠는데요. 화력 자체가 엄청 좋긴 합니다. 프로토스 폭풍이 완성돼도 무위기사가 없거든요. 공방이 네. 없어 안 끝났고요. 집중관 준비하고 있는데 이 타임에 들어가면서 찔러요. 해변 일꾼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해변 불검 숫자가 좀 꽤 유지가 되고 있고요. 폭풍업은 됐는데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네. 무위기사가 없어요. 그렇죠. 이 타이밍 날카롭게 들어가는 건데 불멸자. 아, 지제 경기 마.
마무리됐습니다. 고병재 선수 이 타이밍.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고병재, EMS는 프로토스 원이사. 송탑 없잖아. 이러면 적잔형. 아, 맞았어요. 소환 관문이 되더라도 소환이 본진에서 되면 네. 앞마당에 있는 병력은 먼저 끊겨버리죠. 아, 그래서 네? 이럴 거면 선노공 지어두고 선노공의 불멸자 증폭으로 생산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놓쳤죠. 네. 아니 이전에 사도가 죽기 전에 상대 병력을 봤는데 최소한 눈에 보이는 병력이 왔을 때 왔을 때에 대한 대비는 돼 있어야 되죠. 이건 자유의 날개 시절부터 나왔던 플레이잖아요. 네. 불금 충격탄 들고 추적자를 이기는 건. 근데 그나마 원희석 선수가 여기서 봤을 때 언급을 드렸다면 아마 멸망전이었을 텐데. 그렇죠. 공격이 생산됐고 아무 선수 상관성 여기 살아요. 이거 뿌릴 생각 살짝 있어 보이는데 지금 그나마. 와 어, 근데 프로토스 병력 별로 안 보이잖아요. 포탑. 아 이건 이미 흔들렸네요. 아, 아 들어가요. 관측선 하나가 아 아까는 두 방 관측선 그 날개 시 만든 태풍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카운터로 들어가네요. 지제 원희석 선수의 이 판단. 와 이 불곰 러쉬 흔들리면서 일꾼 다수 내줬는데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파란색 백동준, 이에 맞서는 빨간색 어윤수. 저게 땅쿨망으로 변할 것 같거든요. 네 모아두고 와 근데 이거 멸자 안 찍고 관측선을 와. 또 이게 지금 정찰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네. 상대의 올인을 의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궁강기가 지금 나왔어요. 어윤수 땅굴이 뚫리겠죠 이제. 네. 게다가 수정탑 하나에 지금 건물 몇 채가 의지하고 있나요? 삼사정이 나와서 못 깹니다. 그래서 궁강기에 네. 병력 태워서 바로 돌아서 땅굴벌레 깨야 되는데 와 열리나요? 열리겠는데요. 네. 너무 늦게 봤는데요. 1시 59분 30초거든요. 아 반응이 네. 여왕이 여기서 열 뚫리나요? 아! 와! 리더님의 수정탑 오른쪽! 네, 리더 밀고 들어가서 저 수정탑을 믿어보긴 해야 됩니다. 저 관문이 다 열리고 강전사가 나올 때까지 파수기를 추가로 찍을 때까지 한번 버텨봐야 되는데 네. 아, 프로토스도 소환 한번 어떻게 하면 불멸자 나오면서 수정탑 깨지기 전에 아! 깨졌어요! 위상보드에서 불멸자! 와! 센스는 좋아요. 센스는. 네, 센스는 이거는 입구가 아. 열리면 입구가 열리면 이 경기도 네. 열리는 거예요. 깨닫게 지금 시간이 2시예요. 네. 역시 오윤수 2시에 만나요. 네, 2시에 승리를 부르는 2시에 딱 2시에 경기가 끝날 것만 같은 지제 정확하게 2시에 1세트 경기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백동준, 빨간색 저구진영 어윤수. 아 애매한데요. 입구를 뚫리고 나기 아이고 사도가 아파서 입구 문이 열립니다. 아 오늘 백동준 생일인데 네 생일 제대로 축하받는데요. 아 이거 입구 열리고 지금 일꾼 상하고 생일에 선물 거하게 받는데요. 네, 아 이게 아 이거 불멸사가 나와도 생일 선물을 지금 네. 빵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다 준비해봤어. 일단 네. 빵을 준비했는데 그렇죠. 한번 먹어보겠니? 자 2-0으로 끝나면 안 되죠 백동준. 아 이거 탐사정 줄어듭니다. 아 이거 불멸자 희망이 사라집니다. 병력이 너무 많아서 아케이드에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멸자 2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탐사정이 이미 22기가 넘게 잡혀서 네. 어쨌거나 아, 일벌레가 많은 건 아니라서 이 병력 정리하자마자 바로 불멸자 따랐을 때 적어도 페널티가 크긴 크죠. 그렇죠. 근데 만약 관문을 깨놓은 상황이 되면 적의 입장에서 수비할 수 있는 게 여왕으로 막으면 됩니다. 네. 일벌레 찍으면서 여왕을 찍더라도 수멸자 내지는 수멸자 공간까지 막거든요. 오 하나 되네. 아! 이 때문에! 아! 파수기를 파서! 안에 파수기를 버렸어 했는데! 네. 공간기 안에 공간이 없어요! 아! 연결체가 살아있어도 탐사정이 네. 없거든요? 12기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그때 막고 난 이후의 역습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네. 아, 부화장 단위에서 쥐어짜고 있기를 바랬을 건데 네. 생각보다 훨씬 부유하죠. 백동준 선수가 여기서 이제 전멸추적자를 선택해주는 건 정답인데 어윤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전멸추적자가 네. 조합돼도 이길 수 없는 경기로 보입니다. 뮤탈리스크가 준비되고 있어요. 귀한마자 귀한바로 그래서 화력으로 귀한바로 화력 와! 그런 체제도 없죠. 네. 상에서 끊어주고 대놓고 막으려고 해도 쉽지 않죠. 뮤탈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지금 추가 확장 더 늘리면서 소산 견제 이어나고 있는 어윤수.
추적자를 쥐어짜리면서 한 번에 타이밍을 결국에는 잡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장원리 숫자도 지금 꽤 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은수 선수도 네, 그렇죠. 장원리 초보전만 해도 자원을 더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 지지! 한파준대 성공을 했으면 2대 5로 승리하는 운영형 선수거든요 머리석 선수도 그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원베이스 플레이 승자전 1사태 해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원희사 빨간색 저구진이 어윤수 내가 들어갔다 니까 아이고 맞아 들어갔었는데 안쪽 상황 좀 보고 있는데 병력 내려왔습니다 휘벌레가 45개까지 올라간 거 사실 저것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와 근데 저글링 덮치는 타이밍은 네. 오오오 너무 좋았어요 파수기 역장도 너무 쉽게 변박차 네. 빠르게 궁광기 궁광기 자리 뒤로 가서 추가 병력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맞는데요. 이거 더 깊숙이가기보다 그냥 집에 가야 돼요. 네, 이거 괜히 뒤잡혀서 맞아요. 네, 수 줄어들면 그마저도 귀엽습니다. 아 이거 네, 가야 돼요. 볼 때까지 막겠는데요. 카지마 저글링 발목 잡았습니다. 제발 컴백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광기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결국에 이 분광기가 시간을 못 번다고 했을 때. 저거 입장에서는 일벌레 또 유치가량 맞춰주고 쥐어짜면 그만입니다. 프로토스가 조합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병력도 막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잔여 병력들 그냥 빨리 뺐었으면 또 몰랐겠다라는 아, 말을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3주까지. 아 이건 어윤수가 이대로 그냥 지대 어윤수. 이 불멸전 러시 타이밍을 좀 잡아내면서 막아내면서 어윤수 선수가 승기 잡았죠. 승자전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원희삭, 이에 맞서는 빨간색 어윤수. 이건 왕자포입니다. 왜냐면 이제 원희삭 선수가 언제나 좀 개인 방송에서 보여주는 게 좀 게임이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흐름을 끊고 싶을 때 시원하게 꺼내드는 게 저 주연소거든요. 네. 어윤수도 배제하고 있거든요. 네. 배제를 했는데 배제를 했는데 확인이냐 아니냐 이 정도면 이제 진짜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하는 척하는데 수정탑 4개 지은 건 미친 거라서 어윤수 선수도 지금 모든 일벌레를 다 동원하겠죠? 지금 와 이 정도로 근데 일벌레가 때릴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못 깰 것 같거든요 시간 내에 그럼 그렇죠. 이거 걷어내는 척하면서 다른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취소 예. 네. 취소하고 이게 프로토스가 그리고 가시척 드로우 수정탑을 깨놔야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불멸자와 보막 충전소가 준비가 되면서 사거리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 어유 선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빠르게 걷어내주고 불멸자 하나까지는 괜찮아요 분광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와 근데 이런 플레이 불멸자 하나 나왔어요. 많이 해보다 보니까 시야 확보해주는 것도 너무 원희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분광기까지도 나올 것 같네요. 원희 선수는 여기 근데 불멸자가 좀 많이 불멸자 죽으면 절대 안 돼요. 나와 있네요. 이거 오막 충전소 풀 다 빠지면 아 그래도 네. 이건 그리고 이미 가시촉수와 함께 병력들이 잡힌 상황이라 원희 선수는 이미 머릿속에 그렸을 겁니다. 아. 이건 내가 이겼다. 그렇죠. 이건 내가 잡았고. 네, 저기는 여기서 수송을 준비하지 않은 이상 이 병력을 나갈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수가 지금 있으려면 저그가 11시 적중 일벌레 빼두면 보화장어리 전세 같아서 병력이 나오고 있으면 네. 병력이 나오면서 앞마당을 두들기고 모른다고 하겠는데 이건 이미 아예 없어요. 저그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보화장을 네. 포기하고 지은 게 가시적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다 보니 이제 더 막을 만한 힘이 없죠. 네. 병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와, 정말 경우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네, 지제! 강자 포너시에 성공하면서 1대1 맞추는 원희삭 선수 두 번째 승부 승리! 승자는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원희삭, 이에 맞서는 빨간색 어윤수. 자, 이제 반응 속도 봐야죠. 이전에 역장이 늦었기 때문에 파속이 살리려고 컨트롤하다가 분광이 잡혔어요. 네. 약간의 변수는 프로토스가 9시 언덕 위쪽으로 11시 지역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지역 쪽으로 왔다라는 거 생각보다 네. 타이밍이 빨라요 역장 이번 역장 늦진 않았어요 다만 에너지가 미리 빠져서 이 다음 그렇죠. 역장이군요 이거 일벌레 동원하는 타이밍까지 재줘야 되는데 아 이거 역장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오 이거 되는 분위기 가까이 왔거든요 그렇죠 이거 근데 어윤 선수가 진짜 독하게 할 거면 아웃 버려야 됩니다 그냥 일벌레랑 일벌레 빼주고 아니면 여기서 싸워줄 때 여기서 있어요 공간기를 1점 살 수 있느냐 더 이상의 역장이 없다면 그렇죠 밖에 나와 있고 네. 불멸자가 한 기라면 지금 저 분광기 한번 노려볼 만한 떨어지네요. 근데 빌리면 대군주까지 돼요. 이거 피해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결국에 지금 대군주 하나가 끊기면서 추가 병력 찍기가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 바퀴에 대한 이게 화력이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지금 저글링을 한번 충원해 줘야 되는데 아 이미 조합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다시 한번 더 쥐어짜서 원인사 선수가 무리해서 뚫으려고 할 때 이걸 극적으로 막아내는 거. 그렇죠. 믿고 있는 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이거 언덕에서 계속 버티면서 추가 병력 나왔을 때 일벌레 동원에서만 비빌 것 같은데 불멸자 하나 못 끄는 것도 많이 커 보이네요. 와 이게? 진짜 문제 다 막고 병력을 내주는 것만 아니면 네. 원인사기 잡겠네요. 그렇죠. 들어와서 밀면서 4년 만에 이제 8강까지 상성 뛰어넘는데요. 원인사 선수가. 제재! 원인사 역전승 거두면서 자 이번 경기 4년 만에 또 올라가네요. 8강으로 올라가네요. 네 사실 당시 1, 2세트 어윤수 빌드에 졌잖아요. 어윤수 입장, 아 백동준 입장에선 여기서 올라... 패자전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백동준, 테란 고병재.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이 됐습니다. 네. 어, 프로토스가 체제를 바꿨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2밖에 없으면... 원래대로면 예언자가 와서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있어야 될 위치 없어요. 삼사종이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와 진짜 아홉 개나 더. 아 거기다 선 관측선이라. 네. 그러니까 본진 난입도 무서워서 네, 이렇게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사이에 사진 들어와서 소대 견제인데. 이렇게 또 말려요. 네. 사실 이게 피해를 적당히 줬으면 메카닉을 가도 됐거든요. 관측선이. 아까 두 개 찍어놨었는데 두 번째가 하나가 잡혔고 있었으니까. 그럼 총 관측선 수잡아야겠는데. 여기 오는데 데미지 이거 관측선이 상대 본진 쪽에 갈 때 벤시랑 마주쳤어요. 관측선 세계 추적자 세계예요.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이러면 추적자는 없는 위치예요. 네 이건 거신이 나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벤시 때문에 또 동전 나와서 드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이전에 고병 진재 금이호 고병재 선수 초반 견제 파란색 백동준 이에 맞서는 빨간색 고병재. 아이오닉의 움직임이 없어요. 사염차 아 어디 가나요? 드라반입니다. 네. 드라반이에요. 근데 많아요. 많아요. 입구 실수 안 했고요. 그렇죠. 아이고 넉백으로 다섯 데미지 또 못 넣고 여섯 아직 안 끝났는데 일곱 근데 메카닉이니까 탐사정 찍으면서 트리플 찍고 운영해야겠다 싶을 때쯤 자극제 먹고 와요. 그나마 경력이 떠나진 않았어. 네 이쪽 견제하면 반대쪽 의료선 견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해방선의 위치가 사실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이거 그래서 양방향이죠. 그렇죠. 6시까지 네 지금 내렸고 아 하필 하필 열어놨어요. 그리고 근데 이 문제는 해방전 있으면 해방전 어차피 고병정 선수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이거 반대쪽에서 때리는 건데 너무 멈춰있는데요 6시 네. 6시 병력 6시 근데 프로토스도 좀 쓸데없이 거신이 많이 잡히긴 했어요. 그렇죠. 네. 양 선수 모두 실수를 많이 했다고 했을 때 더 큰 손해는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는 팔카스 시도도 못하고 있거든요. 약 20가량의 인구수가 빠져있으면 인구수 차이가 40가량 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프긴 했는데 근데 이제 막타가 마무리 공격 네.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몰라요. 한시에 네. 있는 광전사도 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숫자는 좀 꽤 남아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아무리 뭐 바이킹이 지금 필요 없다고 해도 지금 다른 명예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무뎌진 느낌이 강하죠. 네.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죠. 자 여기 깨지고 하지만 좀 안쪽도 피해를 받고 있어서 두 군데예요 여기 깨지면. 네, 그러니까 고병재 선수의 플레이의 약점을 딱히 노릴 수가 없었고요. 반대로 고병재 선수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타이밍, 좋은 타이밍을 잡는 데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확장까지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뒤에 유령도 까다롭고. 어우. 그리고 고병재 선수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공방 사업도 이제 끝나고요. 아, 그에 비해 백동준 선수는 이걸 어찌어찌 막는다고 해도 남아있는 연결체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네. 기다려서 좋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재! 고병재! 들어가는 타이밍! 상대방의 확장기지를 무력화시키고 싶다. 최종전 고병재가 정해지니까 맵 비토할 때 계속 웃고 있었어요. 네! 최종전 1세트 해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고병재! 빨간색 저그 어윤수 결국 기술실 달리는 곳에서 벤시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가요.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한참 남아서. 근데 이제 화염차를 결국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 목표가 딱 이 정도죠. 이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도 될 정도예요. 벤시가 나와도 들어가서 컨트롤러 때려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냥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 아예 깰 생각? 여기를 깨고 이 자리에서 깨요. 더 버티는 것도 괜찮은 게 네. 더 신상지계로 잡아도 에어사서 근데 맞으면 안 돼요. 네. 벤시가 담집에 터지면 최악이죠. 지금 세기에 자 여기서 20기 잡았고 일단 축포. 아. 일단 테란이 피해가 엄청 큰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고병재 입장에선 뮤탈 등장하기 전에 피해를 주게 시켜야 되는데 3대3이면 이제 벤시가 이기긴 해서 살아남긴 해요. 이게 수혈 에너지를 한 방씩 갖고 있었으면 몰랐지만 에너지가 다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 여기 끊어내고 여기서 지어지는 것까지 깼습니다. 잠시 건드려 지금 딱 쳐가지고 네. 네. 벤시 소극도 안 되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네. 그러니까 뭔가 기다려봐라. 그 전에 터지면 뭔가 풀었을 때. 와 계산. 탈을. GPS 찍혔나요? 근데 이거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벤시 정리하고 포탑업 써서 네. 1군 잡히고. 그리고 1군은 보너스. 네. 어연스 1스타트 경기 입구 들어가면서 다시 1군 잡고. 나갑니다. 나가요. 터보 크루즈 빠르게 나갑니다. 속장이 있어서 공중률이 또 느려지다 보니까 저그들이 대군주를 일부러 찍어서 그리고 않는다는 지금 거. 대군주가 보니까 의식을 이미 하고 있어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거기다 삼병형 여기 많이 당해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병형 타임 늦춰지면 몰래도 좋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겠네요. 건설로봇 저거 위에 있는 걸 끊어서 투병형이 완성 안 되면 고병재는 그대로 완전 망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가스 스위치 아니고 건설로봇 나와서 어떻게든 완성하려고 실지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제 갈 곳을 잃은 건설로봇 어윤수 내 상대방의 이 전진 작전 막아내면 승리에 올라타네요. 돌풍의 주인공 원희석 선수죠. 원희석 선수 와 이 4년 만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